当时我的父母亲因为我受了很重的伤，
都惊慌不已，然后非常的担心。그자리에서일어났어요不过我在那个车祸现场直接站了起来。그어린아이가那么小的一个小孩子。그러니까그런큰일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他没有想象过说我长大以后会在国外。자그렇게그어렸을때이후로제가이제혼돈의시기를겪게돼요那个小时候幼童的时候过去了之后呢我度过了一段混沌的时期아까사진에서보셨던것처럼제가뉴질랜드로유학을가게됐는데大家刚刚看视频看到我是我有去新西兰去留学뭔가그때부터계시가있었어요可能那时候开始有了启示吧对我외국어를배우고싶다는생각이막연히들었었고因为那时候我有想到说不管我是什么样子都会爱我不管我是什么样的选择都会支持我的时候我真的非常非常感动因为太感谢你们的爱谢谢你们谢谢我叫的路总是有盲力们跟我一起所以我的人生才不会孤单最近就是这么觉得谢谢好想跟大家说谢谢我们会一起生活一起说话一起微笑我一定会做到所以以后也请关注我相信我依靠我爱我나에게뭘원하는지想要我为他们做什么呢저희공식홈페이지를통해서장학회의견을받았습니다我们通过中国的官方正式的官方网站呢收集了一些那一门的意见자어떤질문이있을지궁금하시죠大家好不好奇会有什么样的问题呢张冠硕이것이알고싶다张冠硕的我想知道这个바밤패스할수있어요接下来我们会看一连串的鳗鱼们向我提问的问题我也许会回答也许会 pass 특별히다섯가지의질문이준비되어있다고하는데我听说今天准备了五个问题한번보도록할까요那我们来看看吧자보여주세요请看어떤게있을지这有什么问题呢들었어요是有提高예전에는중국사람을보면항상영어로얘기하는게저의습관이었는데之前我有一个习惯是每次看到中国人呢我就会跟他们用中文이게외국어라는게진짜제가말이안통하면너무답답해서제가배울수밖에없어요然
然后因为外国语言啊，如果话不通的话，跟那个国家的人讲话的时候太闷了，所以只能我去学习了。그래서제가하는방법은所以我用的方法是제휴대폰메모장에중국어단어를계속쓰는거예요我会在我的手机的记事簿里面会写一些中文的一些单词그래서그얘기할때그걸보면서이제얘기를하면서외우고있습니다然后我当说话的时候就会被看着我手机上的一些单词야영등아형핸드폰좀然后就背下来형핸드폰좀바꿔他叫经纪人拿手机给他제가잠시후에저의중국어실력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那我呢稍后呢会让大家见识一下我的中文实力그리고만나면어느날금방한다니까我说这种事情啊你只要下定决心就马上就会学会啦아마자다음질문보도록할게요저는사실기부를했어요其实我有捐款啦근데그대만에어떤분이저를처음에지목을하셨더라고요台湾有一位啊有指名我그래서하려고했는데제가그그때의감기에걸려서몸이너무안좋았을때였어요我本来打算是想要挑战可是那时候的我是啊得了感冒身体非常的不好근데여러분제가물맞고생쥐꼴되는걸보고싶어요你们想要看到我冰桶挑战之后落汤鸡的样子吗안보고싶지不想看吧보고싶어想看了보고싶어얘좀더얘좀더어어자기다려봐기다려봐你等一下等一下等一下오씨아맞어파이팅파이팅멋지다멋지다어아니제가핸드폰에진짜중국어단어알아이씨써놨는데我其实真的有在我的手机里面记了一些中文单字아니뻥아니뻥아니我没有骗你们呐真的真的아왜없어为什么不见了呢아니없어진짜真的不见了耶어쨌건저는이렇게열심히중국어를하고있습니다总之我很努力的在学习中文지금하나생각나는게있는데아我现在想到了一个中文我要亲亲你아자다음질문으로할게요来看下一个问题아마많은분들이제일궁금해하는질문이지않을까싶어요这应该是啊很多人最想知道的一个问题吧我跟你们都爱사실이원래배우라는직업이기때문에다음작품을궁금해하시는게가장클것같은데요我毕竟是一个演员所以大家对我下一个作品是什么感到好奇是理所当然的나도잘모르겠어我也不太清楚呢받는대본은굉장히많아요其实我手中也收到了许多的剧本근데그대본들중에서이제는정말신중하게작품을골라야되기때문에不过呢我毕竟要选的话要很慎重的去选择嘛여러분들은아실지모르겠지만이제는진짜신중해져야돼요我不知道大家知不知道啦现在真的我该慎重一些了진짜신중해져야돼요真的要慎重的选择了어떤작품이나어떤장르까지아직정해지지않았지만虽然目前啊还不清楚会选择哪一部作品，而且是哪一种风格的作品。이제는재미있는작품을하고싶어啊不过呢，我想要试试看比较有趣一点的作品。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可以让大家
都可以看的一个有趣的作品。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와 내가 하고 싶었던 연기를 위주로 작품을 선택했었는데 到目前为止呢我选作品的条件都是以我想演的我想要演的那些角色跟内容为主而选的 이제는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现在呢我想要可以让大家合照观赏这样子的一个内容的那个作品 네. 요즘 다 중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보죠 드라마를. 现在大家也是都是通过中国也这边也是都是同时段的收看电视剧嘛对不对 我很快的会通过那个。먹는거。吃的吧，食物。정력에좋은거。对精力好的。에너지를먹는다고같이걸어갈사람들。可以跟我一起走下去的人。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치 팬들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我曾经说过这样子的一句话，我感觉在跟漫友们谈恋爱的感觉。 그 제가 생각하는 다른 그 팬이라고 하면 스타를 굉장히 좋아하고 뭘 하든 이뻐해주고 이런 게 저는 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其实我之前觉得粉丝嘛，就是一个艺人的粉丝的话，不管艺人做什么，说什么，粉丝们一定会都很喜欢。 우리 팬들은 정말 저의 모든 걸 다 좋아하는. 所以我发现了我的粉丝们呢，真的是好像喜欢我所有的一切。 제가 아가베가 나왔다든가. 就像我有了小肚肚。 제가 이빨이 깨졌다든가. 就像我的牙齿碎掉了。 뭘 하든 간에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不管我做什么，好像大家都非常的支持我。 그래서 장원은 내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所以曼瑜是我到这一辈子都可以永远相信的人吧。 믿어도 되죠? 我可以相信你们吧。 对对。 자, 다음 질문 볼까요? 来看下一个问题吧。 질문도 어렵네. 这个问题有点难呢.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我在临死前最想实现的愿望是. 이거 진짜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这真的是我从以前就一直在想的事情.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如果我生了儿子的话. 그 아들이랑 전 세계 클럽을 다 가고 싶어. 想跟我的儿子走遍全世界的夜店. 근데 그거 되게 멋있는 모습 아니야? 不觉得这样很酷很帅吗? 약간 아들을 막 혼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不是那种一直责备责骂小孩的爸爸.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서 서로 같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어. 成为一个像朋友一样的爸爸，然后可以有同样的想法的爸爸. 괜찮죠? 不觉得不错吗? 아니야? 不是哦. 일단 아들을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首先如果要有儿子的话，应该要先结婚吧。 결혼을 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돼요. 如果要结婚的话，当然也要有女生。 언제야? 什么时候呢？什么时候结呢？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如果我真的有心仪的对象的话，我说真的，现在就可以结婚。 파이팅! 제가 죽기 전에 좋은 아빠로서 아들과 되게 친구 같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저의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에요. 那我临死前最想实现的愿望的话呢，就是当一个很好的爸爸，可以跟我的儿子像朋友一样，共同的一些度过一些美好的时间，这是我的愿望。 근데 나중에 나 같은 아들 나오면 진짜 피곤하겠지? 不过生了一个像我一样的儿子，真的应该很累耶。 어쨌건 여러분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들이었습니다. 以上呢是各位通过官方正式的官方网站提问的问题。 다음 팬미팅 장소인 광저우 때에도 여러분들 질문을 기대하도록 할게요. 那下一场在广州的见面会也是非常期待大家提出一些问题。
자, 다음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어제 介绍一下下一个 대결. 장군 쇼에게 바란다. 빠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신 질문, 요청들인데요. 这也是大家向我透过网站向我提出的一些要求. 시작해볼까요? 그럼 开始吧. 80살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또 하나 더 있나요? 네, 매우 멋있나.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왜 하필 골드디거? 그 사실 최연씨가 보야 너의 구름 짓는 너의 미소는 입으로 어루마저 긁게 만든 미소이라. 계속 이런 거지.
Special seal, I love your energy. Put your hand on my.